오늘이 2021년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. 31일. 예,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죠? 예. 그런데 집에서 기르는 연들이 아주 엄청나게 자랐습니다.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, 혹시나 한두 분이라도 제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지금 보십시오. 그때 연이 이렇게 하나가 솟아 올라왔는데, 잎사귀가 이렇게, 잎이 이렇게 펼쳐지고, 네, 이제 곧 솟잎이 올라올 것입니다. 꽃꽃이 선 잎이 이렇게 편잎이 나온 다음에는, 그리고 이렇게 백년도 보십시오. 백년도 그때 그게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렇게까지 물 위로 수면 위로 솟아올랐죠. 야, 그리고 그때 그 흐린 홍련을 심었던 며칠입니까? 27일입니까? 그때 심었는데 그새 3, 4일 만에 이렇게까지 연잎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. 심히 궁금합니다. 과연 얘들이 어느 정도 방 안에서, 창가에서 성장을 하게 될지. 온도만 맞춰주니까 지금 잎사귀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함께 자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. 뿔 밖으로 벌써 수면 위로 나왔습니다. 그리고 백년도 이제 이렇게까지 자랐고요. 또, 그때 잎이 자랐던 것은 이렇게까지 잎이 펼쳐지고 있고, 세 개나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온도를 높여주지 않고 방 안에만 두고 있는 노랑 어리언도 이렇게, 싹이, 잎이 파랗게 자라고 있습니다. 방 안의 기온이 밖하고 다르기 때문에 밖에는 어제 또 눈이 내리고 그랬었는데, 이렇게까지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댄잎도 아주 푸릅니다. 오죽 잎도. 그리고 개화 잎도 잘 나오고 있어요. 근데 좀, 궁금한 것은, 이제, 오점란이 잘 자랄지는 잘 모르겠어요. 오점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생깁니다. 그리고 이제 난들도 좀 키우긴 하는데, 과연 난들은 뿌리가 건강해야 되겠더라고요. 애초에 구입할 때 뿌리가 건강한 것을 구입해야 되겠더라고요. 그것이 비결입니다. 병이 든 것은 어차피 가져와도 시간 문제지, 1년이 됐든, 6개월이 됐든, 3개월이 됐든 죽게 마련이더라고요. 그래서 뿌리가 아주 건강하고 싱싱한, 난초들을 구입하는 것이 또 비결인 것 같아요. 저는 뭐 생초보죠, 뭐. 그냥 한번 길러본 것이죠. 그런데 뿌리가 좋지 않은 것은 다 죽었어요. 아주 안 좋은 것은 일찍 죽고, 좀안 좋은 것은 결국 몇 개월 살다가 죽게 되더라고요. 자, 연 이렇게까지 자랐습니다. 좀 궁금하지 않나요? 지금 뭐 12월 31일 이제 겨울인데, 그리고 가장 춥다는 1월달, 12월 1월달, 과연 1월달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궁금합니다. 네, 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네, 올해 잘 보내시고요. 2022년 이민년입니다. 호랑이해. 또 여러분들 즐거운 일만 있고, 마음 상한 일이 있더라도 잘 참고 이기시면서 좀더 깊은 삶의 여정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.